12구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개월을 훌쩍 넘은 의료 대란 사태가 악화일로입니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가 예상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 무책임, 무능한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피의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새벽에 별빛을 가늠해서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건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이런 전쟁 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떠난 권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야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총선 당시의 공통공약은 물론이고 민생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대책도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정례화,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의 기준에 두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